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낚시 박람회에서 새롭게 부스를 개최한 그 웨더몬스터입니다. 포오롱스포츠에서 낚시 브랜드를 따로 런칭한 그런 사례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일단 구명조끼, 낚시만을 위한 그런 구명조끼랑 이제 다양한 웨어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허리식 구명복이 착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고, 지금 뭐 워킹 낚시하면서도 아시잖아요. 안전이 중요하고, 내가 빠지지 않더라도 다른 분이 빠지면 던져서라도 구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중한 조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켓이랑 옷이랑 같이 돼 있는 그런 형태네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쵸? 옷이랑 구명복이랑 일체로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네. 조금 커서 이거 캠핑 쪽. 캠핑이랑 같이 하고 있고, 코롱 이제 뭐 텐트도 있고 아웃도어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보여주려고 같이 이제 부스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캠핑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 차릴 시간은 없고, 사실 그냥 적당히 차려서 하고, 일단 이렇게 부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형태 같아요. 이런거 디자인도 너무 잘 해놨고, 이제 부츠입니다. 부츠 갯바위 펠트, 핀펠트 부츠 이쁘죠? 블랙에다가 보아그립. 아이고, 여기 보면 보아그립 있잖아요. 그쵸? 보아그립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원래 이렇게 누르면은 튕겨 나오는데, 아, 이렇게 위아래 버클이 있네. 아, 이건 좀 더 신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핀펠트, 이게 좀 더 낫죠. 고무단창에 펠트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비브람에 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갯바위라든가 이런 데서 낚시하기에는 이게 좀 더 낫습니다. 자, 이제 다른 웨어 쪽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요 모델이랑 3웨어 에이어. 이 모델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이거 지금 한 1년 정도 입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제 낚시용 웨이더도 나오네요. 이렇게. 응? 웨이더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일체형 웨이더고요. 그쵸? 부츠컷까지 같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어텍스 제품이고, 이거는 그냥 3웨이 베스트식으로 나와있는 옷 같아요. 색감이 일단은 무채색이라 굉장히 이쁩니다. 네. 무채색이라 이쁘고, 이게 신상품 같아요. 크레모에서 같이 콜라보한 헤드랜턴도 있고요. 분이엣도 있고, 면 느낌의 분이엣. 글러브도 있죠. 쓰리컷 글러브. 그리고 요번에 눈여겨볼만 한 거인 건 백, 웨스백. 굉장히 가볍고, 일단은 가벼운 소재, 몰리 시스템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런 몰리 시스템에 앞에 이렇게 몰리에다가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앞쪽에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소재가 좋기 때문에 가볍고 착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름철에 입기 좋은 메시 분이에요.
어느 정도 얼룩이 있고 베스트가 있고 또 메시 이너가 있고요. 타이즈 같은 것도 있네요. 신기하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안에가 비치는 그런 소재입니다. 메시. 그 벨크로나 이런 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직포로 이제 부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방이나 셔츠. 아, 이쁩니다. 난방 셔츠. 레깅스에 같이 입을 수 있는 쇼패츠도 있고, 레깅스 있고. 그 아노락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아노락. 바람막이 식으로 입을 수 있는 아노락이고, 가운데 물리 시스템이 있네요. 아, 눈여겨볼만 합니다. 저는 이런 카키색이나 이제 뭐 겨자색? 이런 색이 좋더라고요. 무난하게 때도 안 타고, 그리고 약간 자연적인 그런 그린 계열, 무채색에 가까워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어텍스 분위기 또 있네요. 딱 봐도 고어텍스예요. 그 메쉬, 제트캡이죠? 제트캡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네요. 굉장히 가벼워요. 낚시하면서도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제품도 포켓이 막 조잡스럽지 않아서 좋네요. 얇고. 민트, 약간 민트 컬러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이뻐요. 좋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무채색의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저는 낚시복으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소개하고 많이 리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 둘러본 코롱 웨더몬스터 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